문자와 희생연수로 법질서 한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경기 본인의 나라 영원 전과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키 너무 어둡습니다. 한번 살짝 웃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두 분이 부녀지간이 아니라 뭐 오빠 동생 같아가지고 그렇지 벗고 우리 1,400만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다 뵙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우리 1,400만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초심이 오늘처럼 이렇게 맞선으로 만나는 기회를 1년 내내 만들고 싶고 뵙고 싶습니다. 어디서든지 만나면은 아는 척 해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경기 도민이 소통하고 또 함께 기회를 누리는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기자관 신유림 기자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앞에 보고 한번 자기소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를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예, 도지사님. 우리. 자, 우와, 도지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제공하도록. 꼭 약속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제 첫 번째 쪽지를 한번 봤고요, 소망함에서.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 뒷자리에 우리 소망대는 분명도 오셨는데, 지금 이 도민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 네, 이런 소망은 다른 색깔로 뿌리를 아꼈죠.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네, 이라의 꼬마 좀 문제 보는 대학입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저도 지금 경기도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고 제가 경기도 여러 군데 살았습니다. 광주, 성남, 화천, 안양. 네. 자, 저도 우리 경기도 20년 살고 있고 제가 그래도 한 채널에서 경기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자, 우리 봉봉이, 기분이 좋아하는 봉봉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한번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네. 오늘 제 6회 도민의 날 기념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연습 문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네. 계시네요. 아, 오답과 정답이 섭섭합니다. 제가 100조 이상 유치하겠다고 했고요. 이미 지난 1년 한 2개월 몇 동안 아마 이 숫자는 아마 기록일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제 임기 내에 100조를 훨씬 뛰어넘는 목표 달성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도 추진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 큰 북부를 위해서 고등동이 어디죠? 경기도청 구청사 바로 아래에 있는 아 그럼 수원인가요? 수원? 네 수원입니다. 그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 청소년 유통비 지원 사업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청소년이 전철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에는 좀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남양교구가 앞으로 광주교육관에서 하나